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28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긴 머리라고 하시는데 앙드레 긴 머리 아니고요. 예, 원빈 머리예요. 아니, 원빈 이 머리 했을 때 있었어요. 예, 빈 머리예요. 감사합니다. 예, 시작합시다. 애인이랑 하루에 30분씩 통화 가능 불가능? 쌉가능이죠. 30분씩 통화하는 게 귀찮으면 헤어져야지. 진짜 하루에 여자친구랑 30분도 통화 못할 정도면은 사랑이 식은 거지. 그런 정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저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넘겸마. 넘겸마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자친구 넘겸마. 예. 30분 그냥 할 수 있지. 그냥 가능하지. 예. 쌉가능. 저는 진짜 야구 소식 걸을게요. 진짜 야구는 1도 재미없고, 아, 야구 세계관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진짜로. 야구는 너무 노관심이야. 예. 자. 아씨, 누가 이렇게 카톡 하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바이크 단톡방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네. 예, 비밀번호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음소거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자. 실시간 여고생들 스캔들, 야스 스캔들. 뭔데 이게? 이거 랄프 네가 올린 자료네? 네. 설명해봐. 니은 기윽. 예. 어? 니은 기윽이요. 뭔 말이야, 그게? 그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에. 그러니까 난교 뭐? 그거를 누가 이제 폭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대에서? 네. 자기들끼리? 네. 레즈? 아니, 남자. 남자? 예. 뭔 말이야, 이게? 요약 가능한가요? 세줄 요약? 이거 읽어보면 되실 텐데, 이거. 세 줄 요약이요? 내부자들 실사판이라고? 메뉴부터 읽으면 돼, 메뉴부터. 아니, 뭔데?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그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 네. 있는데 이제 그거를 누가 살짝 흘린 거예요. 어쩌라고? 댓글 많이 달려갖고 나는 뭔가 좀 실체가 있는 그런 글인 줄 알았는데 뭐 개소리야. 넘어가. 이런 난교 모임 이런 거는 정말 판타지에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야동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 예. 말도 안 돼. 주작질. 주작하지 마. 자, 다음. 오늘자 한문철 레전드 얌체운전. 아. 얌체운전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우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주유소 가는 척 하면서 앞으로 싹 빠져나가는 저길. 이거 내가 자주 써먹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잘못됐어? 바이크 한 대 지나가잖아. 저거 나 아니야? 난데? 이거 난데?
나 같은데 뭔가 느낌이? 밑에 영상이 있으니까 보세요. 몸매가 형이 아닌데? 몸매가 내가 아니다. 근데 주황색 바이크니까 나갔네 꼭. 보자. 예. 이 차? 저 차는 다른 곳에 써요? 써요? 뭐야? 허허,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뭘까요? 어떤 상황이겠네? 자, 어떤 차가? 기름 늘어가나? 저 새끼 어디가? 아, 오토바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돼, 씨. 다 들었죠? 한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오토바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렇다 쳐주세요. 앞으로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주유소 들어가는 척 하면서, 예, 런 때리는 거, 신호 하나 제끼는 거, 예. 후방 영상 보자. 예, 후방 영상. 야, 거침없이. 아, 기름 넣을까 했는데. 아, 아직 기름 있어. 나 기름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줄 서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 저게. 예, 근데 어쨌든 한문준 선생님께서 오토바이는 그렇다 치더라도라고 하셨으니까, 예, 앞으로 그렇다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답하거든, 바이크 타다 보면은. 예. 자, 다음. 아니, 쳐달라고. 아니, 차로 치지 말고. 그냥 그렇다 쳐달라는 거지. 차로 치지 말아주고. 와, 이거 나 웬만한 거는 그냥 보고 쓱 넘기려고 그랬더니, 여기 업주분께서 리뷰 보고 빡친 정도가 심한데? 바로 개쌍욕 박는데? 요거 봅시다. 이거 주작이 아닌 거 아시죠? 요건 주작이 아니야. 사장님이 개빡치셨어. 이거 배달도 아니고, 가게, 이제, 저, 요리 음식점 가가지고, 예. 요리하시는데 음식 향해서 기침하시고 닭 냄새 맡아보시는지, 마스크는 쓰셨지만 기침은 좀 고개 돌리고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와, 이거 좀 뭔가 긁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스택 쌓인다. 일단 1번부터 이제, 긁 스택. 플러스 3. 연어 덮밥, 저게 특으로 주문한 16,000원짜리. 가성비 매우 안 좋음. 글 1. 글 스택 1. 10까지 쌓이면 이제 쌍욕 나가는 거야. 연어 어스 썰기가 아닌 직각 썰기로 식감 잡지 못함. 저런 식으로 썰면 조리는 편하겠죠? 양파 대신 양배추가 부조화. 부자를 이루고, 그리고 짜다고, 요리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 자, 요거, 글, 플러스, 4스택이야. 벌써 7이야. 치킨은 중짜리, 가격은 적당, 기름 뭉친 덩어리 다수 존재. 역시 짠맛. 이거 같이 가서, 이건 같이 가는 거야. 치킨무, 별도 그릇 없이 치킨 그릇에 같이 담아줌. 물은 셀프 인점 이해할 수 있지만 일자형 가게 구조에 사람들 앉으면 물 들어 다닐 수 있을까 의문. 저희 방문 시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불편해서 나갈 때 먹었네요. 왜 자기가 불편함을 겪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게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 무슨 지가 뭐 백종원 아저씨도 아니고 무슨 지가 솔루션을 뭐야? 이렇게 자꾸 그 선을 넘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글 3이야. 아니, 지가 불편함을 직접 겪은 것도 아니잖아. 뭔데 다른 손님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십수택이 쌓였어. 어. 아니 오지랖도 태평양이네. 일자형 가게 구조에 사람들이 앉으면 물들어 다닐 수 있을까 의문. 저희 방문실엔 사람 없었지만 불편해서 나갈 때 먹었네요.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지 못했고 점심 이후 기분 나쁜 하루가 됨. 개선은 좀 하셨으면 좋겠음. 리뷰 이벤트 포기하고 씁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찢긴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반박해줄게. 너 1번에 뭐라 그랬어? 요리하는데 음식 향해서 기침하고 당냄새 맡아보냐고? 내가 마스크 안 썼냐? 향신료 향 잘 배웠나 맡아본 거야 이 거지 같은 년아. 그리고 누가 보면 폐병 환자처럼 쿠액쿠액 기침한 걸로 알겠다. 왜 이렇게 오바하니? 평소 호흡기가 안 좋아서 큼큼 못 가담듣는 정도라면은 하는데 그거 가지고 지랄이냐? 두 번째, 너 뭐라 그랬어? 두 번째에다가 연어덮밥 특으로 주문한 16,000원짜리 가성비가 안 좋다고? 다른 데서 연어덮밥 안 처먹어봤지? 이게 비싸다고? 거지 새끼라서 이 정도 가격은 부담인가벼? 어, 자기는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3번 연어 어슷썰기가 아니란 직각썰기로 식감을 잡지 못했다. 어, 저런 식으로 썰면 조리는 편하겠죠. 어, 연어가 두툼해서 연어 양이 적어 보이는 거지 식감이 훨씬 낫거든? 다 연구하고 손님들한테, 손님들 식탁에 나갈 때 다 연구하고 내다 놓은 거야. 네가 뭘 알아. 아주 찢긴 입이라고는, 어? 가격이 적당? 뭐 4번은 뭐라 그랬어? 치킨은 중짜리 가격은 적당하다고? 어, 0.7머리 주는데 그럼 12,000 커트하는 곳이 어딨나. 그리고 짜? 프랜차이즈 치킨은 네 아가리로도 못 처먹겠네. 5번 치킨 뭐 별도 그릇 없이 치킨 그릇에 같이 담아줌.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거지녀나? 어, 6번 제일 빡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제일 빡친다. 지가 피해를 받지 않아 놓고도 뭔가 다른 손님들은 피해받지 않을까 하면서 오지랖이 태평양이요. 사람 없긴 그때 CCTV 까보니 그때 바글바글했구만. 어디서 젖같은 습관 여기서 그대로 가져오노. 그냥 지랄하지 말고 알아서 뒤져라. 개빡쳤네 사장님. 어, 연어 꽂고 여기 진짜 지금 침은 나오려나? 연어 꽂고 왜 크게 안 빠지냐? 연어 꽂고 최신순. 아 이거 넌 나가 뒤져라. 부처님 말씀대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한번 가게 와라. 리뷰 답글에 달린 내용의 해코지가 무서워서 리뷰 내용은 사진으로만 남겨두고 내리겠습니다. 장사해신 영상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말이 대부분이더군요. 다른 분들도 해당 리뷰 캡처본의 답글에서 보인 본성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연어 대박입니다. 아 사진 보면 알지. 잘 썰어냈구만. 치킨도 괜찮고. 여기 얼마라고? 치킨이요? 어 잠깐만 여기 얼마라고? 그 치킨이 12,000원이라는데? 네 중짜리가 12,000원. 나쁘지 않은데? 대짜리 17,000원. 어 나쁘지 않은데? 연어 덮밥. 괜찮구만. 아니 괜찮구만.
이거 보라고? 알았어. 또 링크를 줬네. 볼게. 뭔데? 처음에는 자극을 높여서 바로 안 흔드는 게 훨씬 나아. 늦자마자 흔들면 파우더가 좀 벗겨진단 말이야. 1분이라도 있다가 한번 흔들어주는 게 훨씬 나아. 일단은 음식이 나왔으니까 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네요. 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치킨을 먹어볼게요. 이게 또 치킨 빠끔이잖아. 약간 닭꼬치 소스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맛있거든요, 생각보다. 어떻게 얘가 이걸 만들었지? 바삭바삭하고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 덮밥 15,000원짜리인데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재현호는 따로 숙성 방법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넌 무슨 방식인데? 비밀이에요. 아이, 착한 사람이구만. 왜 착한 사람을 갖다 긁어? 누구야 이 사람? 아이, 자영업자 괴롭히고 있어. 아이, 잘만 장사하는 사람이구만. 왜 이런 거 갖다가. 리뷰 답글에 달린 내용의 해코지가 무서워서 리뷰 내용은 사진으로만 남겨놓고 내리겠습니다. 장사의 신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사장님 친절하단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답글 지우고 합성이라고 하실까 핸드폰으로 화면 영상 촬영해서 남겨두었으니 사장님 답글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빠았네 이 사람. 대댓글 못 따냐 여기다가? 아, 이 사람 진짜.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했어? 어? 다른 데는 또 정상적으로 잘 달아났네. 이 사람한테 그렇게 또 블랙 컨슈머가 또 아닌 듯. 저기에만 댓글이 안 좋은데? 어. 아이가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어. 사장 말투가 에바라고? 그런가? 거지 같은 연하라고 하네. 거지 같은 연하. 여잔가 본데? 아니 남잔가 봐. 근데 연이라 그러네. 어. 내가 봤을 때는 둘이서 야차룰로 한 판 붙어야겠다. 그 혹시 제 영상을 보게 된 요 리뷰 남기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분이랑 그 같이 해가지고 그 하남자 주식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저 조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야차룰로 한 판 붙으세요 두 분이서.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근황? 칸초요? 귀엽네. 귀엽네. 어.
엄마의 복장 때문에 고민이라고 아들이? 엄마가 어떻게 입건 그거는 아들이 알 바가 아니잖아. 지금 이 패션이 우리 엄마 데일리 룩입니다. 남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강화도에서 펜션 운영하고 계시고 펜션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데 여름에는 제가 좀 시원하게 입는 편이에요. 화장은 항상 풀메로 다니시고 펜션 내부에서만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복장으로 막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다. 아니 돌아다니면 어때? 어떻게 입건 그게 뭔 상관이야? 클럽을 좀 좋아한다고? 아니 나는 저 엄마들이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뭐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엄마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 애 낳고 나면은 애 키우느라 고생 무지하게 찍싸게 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나중에 우울증 와가지고 어? 뭐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아들이 너무 그 엄마를 좋아하다 보니까 클럽을 좋아한다. 엄마 친구들도 다 똑같다고. 와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인싸 엄마네. 엄마가 좀 노출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친구들 놀러 오는 날은 좀 자제해준다. 야, 엄마 젊었을 때네. 아들 관련된 자리에서는 이렇게 안 다닌다고. 아우, 너무 좋은 엄마네. 진짜 젊은 엄마네. 좋구만. 젊은 엄마야, 젊은 엄마. 이게 뭐야? 던전 앤 파이터즈. 30대 게임 던파 이벤트 대참사. 던파에서 뭐 이렇게 이벤트 한 거야? 퀴즈를 풀고 모험가를 위한 아이템 같은 걸 지급해주는 건가 보네? 00년대 감성으로 아재 개그를 맞추는 이벤트가 오늘 업데이트가 됐다고? 소금의 유통기한은? 천일염? 아, 천일염. 선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해산물은 전복. 네. 북중에서 가장 큰 북, 동서남북. 소금 장소가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 웃긴 이빨은 펀치.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할머니. 피가 많이 나야 돈을 버는 것은 고스톱. 스님이 택시 타고 한 말은 절로가. 하늘에서 돼지가 떨어지면 돈벼락.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티에는 아재개그 학습이 시작됐다고.
귀여워. 재밌네. 어, 재밌어. 이런 이벤트를 또 하네. 게임사에서. 여성의 체지방별 몸매 선호도? 나도 이번 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친구가 얘기를 낳았다. 야, 고양이랑 강아지 같이 키우는 집이네. 근데 둘이 안 싸우고, 어, 또 그 강아지 중에서도 가장 공감 능력이 좋고 가장 성격이 좋다는 골든 리터리버구만. 아이고, 친구 애기 낳았다고 와가지고 친구 애기 조심스럽게 이렇게 봐주는 모습이, 아, 진짜 걔는 천사야. 어? 그지? 진짜 걔는 천사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골든 리트리버, 나쁜 골든 리트리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난 한 번 있어. 외국에 강영욱 같은 아저씨가 있는데 골든 리트리버가 좀 말을 안 듣나 봐. 어?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저 행동 교정해 주려 그러는데 갖다 물려 갖고 가슴팍을 막 그냥 막 발로 꽝꽝 차더라고. 그 영상 혹시 아는 사람 있나? 걔 골든 리트리버 맞지? 깜짝 놀랐어. 피 철철 흘리고. 어, 이상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 있었어. 물론 주인이 잘못했겠지만. 사람 무는 리트리버가 치면 되나? 사람 무는 리트리버. 외국 유튜버였거든. 아, 키워드를 못 찾겠네. 이런 건 또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지. 안 나오네. 외국 강영욱이라고 치면 돼? 어, 이 아저씨 맞아. 시저 밀란이네. 그러면 시저 밀란 리트리버 같이 치면 나오겠다. 아, 뭐야? 왜 한자가 나와? 나오네. 시저 밀란 리트리버. 이거 맞다. 이거 맞아. 어. 아, 이건 레브라도구나. 근데 골든 리트리버랑 레브라도 리트리버랑 장모 단모종 이 차이밖에 없지 않나? 어쨌건 리트리버로 끝나는데 둘이 성격이 좀 다른가? This is the first time I seen this. Yeah. So you see just a relaxation. 제가 좀 행동 교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어, 오,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순식간에. 존나 아프네요. 난 졸지 않았어요. 아, 핀 흘리는 거 봐. 아. 근데 골든 리트리버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없었네. 아무튼 강아지 중에 저 성격 제일 좋은 애야, 얘가. 얘는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한테 경계심이 없는 애잖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음주운전했다고? 보배드림이 올라왔어. 주작 아니야 이거. 새벽 4시경 친구 집에서 한 잔 빨고, 예. 대리 접수해가지고 대리기사가 왔어요. 조수석에 탑승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자기도 제 차종을 10년 정도 몰았는데 차 소리가 왜 이러니부터 시작해갖고 이 좋은 차를 왜 이렇게 병신처럼 만들어놨니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차에 대해서 트집 잡더라고요. 12조로 말하길래 저도 욱하는 마음에 제가 돈 주고 편하려고 대리 불렀지 그쪽한테 잔소리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니까 그냥 운전이나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뭔가 꼽히는 게 있었는지 집 바로 밑에 시동 킨 상태로 도로가에 세우더니 내려봐 라길래 내려서 이야기 도중에 그때부터 말하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대리기사가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대리 부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된다고 빨리 좀 와달라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딱히 트집 잡을 게 없는 신고라서 경찰관 분들도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있었는데 내가 대리비 드릴 테니까 주차칸에 주차만 해주면 더 이상 긴 말 없이 집으로 갈 거다 하고 마무리되어서 그분도 제 차에 다시 타시더니 저희 집 옆 도로가 일방통행 오르막길인데 그쪽으로 도망인지 길을 몰라서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실수를 하더라고요. 혼자 차 타고 가버리더니 경찰도 놀라서 바로 차 타고 따라갔어요. 기다리다가 이상해져서 저분 술 먹은 거 아니면 약 먹은 거 같다고 이따 음주 측정 한번 해봐달라 그러니까 운전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면 음주 측정은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경찰관 분한테 타시고 저희 집까지 주차하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기사분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끌려가고 여기서부터인데 2시간 뒤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잠이 오냐 이 씨발놈아. 너희 집 앞에 찾아가서 네 차 다 부술 거야. 너 죽여줄게. 협박하길래 바로 대번에 전화를 끊고 지구대에 전화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빨리 조치 좀 취해달라 했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경찰관 분께 차키만 전달받은 뒤에 문 잠그는 거 깜빡해서 열려있었나 봐요. 지금 제 차 사이드미러 부수고 방향지시 등 레버 부수고 신사님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집어던지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일회용 렌즈 20만원어치 화장품, 전담, 하이패스 단말기, 운동화, 블랙박스, 트렁크에 박스도 개봉하는 새 운동화, 옷 등등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되거나 잃어버렸고요. 경찰분 오셔서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으로 또 체포되어 갔는데 자고 일어나 조사받으러 오라길래 갔더니 이미 음주 전과가 있고요. 수치는 0.217이 나와서 진술서에 내가 차에 치여가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해놨더라고요. 경찰관분들도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더니 이분이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중이고 행패부려서 유치장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관 분께서 이 사람은 변제할 능력도 안 될 것 같다고 보상 받으려면 대리업체 문의 아래서 전화했는데 보상 관련으로 대리업체 전화했더니 그 사람은 본인들 소속 기사도 아니고 천땡콜 기사인데 그쪽에 전화해도 보상 못 받는다 이런 문제로 민사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배차해준 업체도 잘못이 있지 않나요? 정말 민사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끄적여봅니다. 와, 인생 집어 던진 새끼가 대리운전을 했네.
야, 이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단 민사를 걸어야 돼. 민사 걸어가지고 판결문 받아갖고 그걸 토대로 이 새끼 구치소에서 나오고 했을 때 계속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얘는 또 이제 그 저 파산 신청도 못한단 말이야. 지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민사소송으로 괴롭혀야 돼. 이미 신용불량자구나. 맞아 맞아. 그러네. 인생 너무 막 사는 사람한테 제대로 걸렸네. 야, 진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가끔씩 뭐 시비 걸리면은 그런 얘기한 사람들 있잖아. 아, 뭐 깽값 받고 말지.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머리 들이밀면서 쳐봐. 깽값 받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더 세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뒤지는 거야. 아, 똥 밟았네. 그놈은 몸으로 때울 겁니다. 봐주진 마세요. 아. 궁금하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 이후로 글 써주시면 또 그거를 또 다뤄보도록 합시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어. 지역이 뭐가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미친.